פרשת בו. אורה.주석가들이 제기한 잘 알려진 질문인데요. 파로의 자유의지가 제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7장 3절에 나오는 나의 표징을 그 가운데 두리라 라는 구절을 가지고 엘레, 이들, 이것들이라는 단어를 분석하여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엘레라는 단어가 이 출애굽기 7장 3절 9절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어떤 설명을 하시는지 잘 들어봅시다. 이 엘레라는 단어는 모시에께서 파로 앞에 있던 어떤 것을 가리킨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당시 파로는 실제로 그 표징을 관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은 지식, 히브리어로 다트, 를 포로된 곳에서 구속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유대 민족도 하심께 대한 온전한 지식을 거룩한 조상들께로부터 유전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심께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대를 걸치면서 진정한 지식이 잊혀졌고 이전에 설명했듯이 이것이 주요 유배, 즉 다트의 유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파로가 창조주가 누구며 나는 하심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파로는 주술만을 믿었고 이 우주의 하심 외에 다른 힘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현자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늘의 군대는 하심의 뜻을 거스르는 힘이 없습니다. 이 하늘의 군대를 약화시키는 마법의 힘조차도 하심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심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이집트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여 그들이 자신이 이 세상 모든 권세의 전능하신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지식이시기 때문에 파로에게 엘레, 엘로킴의 이름의 이 단수형인 이 글자를 취하여 결합하여서 엘로킴이라는 이름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름은 창조주께서 모든 능력의 주인이시다라는 지식을 나타냅니다. 세상에는 그분의 뜻 없이는 마법의 힘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석가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자유의지의 기초는 내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나니 너는 생명을 택하리라라는 신명기 30장 15절 9절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식을 통해서입니다. 선과 악의 차이를 알면서 그는 선을 선택하고 악을 경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유배 기간 동안에 지식도 유배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지식의 구원과 함께 이집트에서 탈출해야만 악보다 선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배 기간 동안에는 이 자유의지도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로에게서 자유 선택력을 빼앗겼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파로는 선택의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선택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하고 유대 민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후에야 자유의지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심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지식 사이의 명백한 모순에 관해 람밤께서 제기하신 유명한 질문에 답할 수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심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인간에게는 여전히 자유의지가 주어졌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자유의지와 지식은 실제로 같은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야만 제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실을 완전한 지식으로 이해할 때만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식 없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지식입니다. 하심을 아는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므로 지식과 자유의지는 전혀 모순되지 않고 하나이며 동일한 것입니다. 현자들께서 어리석은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범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소타 3a에서 말하시는 것은 이 자유의지의 개념과 관련이 없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심께서 우리가 하심의 방식에 확고하게 남아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람이 완전한 인식을 제거하셔서 사람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때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믿음이 없이는 지식이 줄어들고 미련한 영이 그에게 들어오면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영이 들어와야만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선조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지식을 제한하는 때를 의미하며 그러한 때만 죄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어떻게 이집트를 어리석게 만들었는지 힛 알랄티, 내 자녀들에게 말하라. 이힛 알랄티라는 단어는 유아, 올렐과 관련이 있고 우리는 그 구절을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하심께 대한 지식은 이집트의 어린아이와 같았으니 이는 거기에 존재하는 성숙한 지식이 부족함을 나타냄입니다. 이 출애굽의 결과로만 이 구절이 이어지며 내가 하셈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집트는 하셈을 아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위에 언급한 질문에 덧붙여서 성스러운 조아께서는 그 구절에 파로에게로 오라가 아닌 파로에게로 가라라고 명시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에즈월 하다시벳 34a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역시 우리의 논의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기적은 지식이 이집트의 사악한 파로에게로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유배된 목적은 그곳에서 지식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겪은 힘든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호멜, 칼베 호멜, 이 탈무드 원리를 나타내는 레바님, 벽돌이 리본 힐키타. 할라카의 설명을 의미한다는 티쿠네 조알의 비밀스러운 말 뒤에 숨어 있습니다. 들판에서의 그들의 모든 일은 브라이타, 구전 토라를 가리킵니다. 고된 노동은 탈무드의 반박인 펄카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의미는 모든 토라 지식이 이집트 유배 생활과 노예 생활을 통해 이루어졌고, 유대인들이 고된 노동을 통해 유배지에서 토라 지식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께서 보세요. 유대인들도 제 말을 듣지 아니하는데 파로가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라시께서는 이것이 토라의 10가지 칼베 호멜 중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께서 진술을 말했을 때 토라의 칼베 호멜 개념을 망명에서 구원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칼베 호멜이 무엇인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해석 방법론인 칼베 호멜은 라틴어로 argument, 논쟁, a fortiori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더 강력한 증거에서라는 뜻이며, 미리암을 꾸짖으신 후에 하심께서는 그녀를 일주일 동안 그 캠프 진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모세께서 그 누이를 위해서 간구하자 하심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그녀는 7일 동안 수치 속에서 얼굴을 가릴 것이 아니었겠느냐. 만일 아버지에게 꾸짖음을 당한 후에 일주일 동안 수치 속에서 얼굴을 가리게 된다면 칼베 호멜에 따라 그녀는 하심께 꾸짖음을 받은 후에도 똑같이 일주일 동안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한다. 논리적으로 그녀는 두 주 이상 나가야 했겠지만 기억할 것은 칼베 호멜에서 놓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칼베 호멜은 논리적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더 강력한 증거에서 사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풀이해서 읽겠습니다. 따라서 모세께서 보세요. 유대인들도 제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파로가 어떻게 할 것인가요? 라고 말했을 때 라시께서 이것이 토라의 열 가지 칼베 호멜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께서 이 진술을 말씀하셨을 때 토라의 칼베 호멜의 개념을 망명에서 구원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토라가 알레프벳의 첫 글자인 알레프가 아닌 벳으로 시작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주의 통치자를 상징하는 알레프는 하심께서 토라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벳으로 알레프의 광채를 덮어서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첫 번째 벳의 필터 바로 뒤에 토라의 처음 몇 구절부터는 알레프라는 글자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파로에게로 오라라는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벳을 통해 알레프가 토라에서 그 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토라가 지금 포로로 잡혀있기 때문에 나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유대민족을 벽돌과 회반죽으로 노예를 삼아 그들이 포로된 곳에서 토라를 구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회반죽과 벽돌은 토라 연구의 다양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표징을 두기 위한 것이다. 표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오티타이는 나의 철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배지에서 가져가야 할 것은 토라의 글자 오트이기 때문입니다. 오티오트. 그리고 그 구절은 그러므로 내가 조롱한 것을 내가 할 것이니라 라고 출애굽기 10장 2절에 나옵니다. 즉 인식이 작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작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언급한 대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십니다.